잔잔해 보이지만 바다는 늘 두려운 곳. 어부들은 그 바다에 몸을 맡깁니다. 서리가 눈꽃처럼 피어나 울릉도는 하얗게 모습을 바꾸었습니다. 아이고, 다 왔다. 해가 나니까 딱 녹았네요. 아유, 성인궁. 와. 여기 있네. 986m. 대박. 울릉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죠. 울릉도 아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위치죠. 울릉도 산봉우리의 지존, 그에 걸맞게 경이로운 풍경입니다. 울릉도 바닷가 마을 중에 가장 닿기 힘든 곳, 석포로 향하다가 오솔길에 들어섰습니다. 울릉도에 여러 길이 있어요. 옛 길인데 옛날에는 이 길이 주 길이었어요. 신장로라 그랬어요. 옛날에는.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 울릉도 정착민들이 지게를 지고 수확물을 팔러 다니던 내수전 옛길. 이 길은 계속 해안도로 죽도 가는 도를 보면서 가니까 이제 전망이 좋죠. 조망까지 좋죠. 바로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죽도. 11시 방향이 보이는 게 관음도. 부부는 석포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은 이 자리에 반했답니다. 울릉도 여행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울릉읍. 도동항부터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에 닿았는데요. 아찔한 수직 암벽과 해식 동굴을 번갈아 걷는 길이 참 이채롭습니다. 울릉도가 산, 바다, 공기, 물이 진짜 좋아요. 뭐 사무적이 사는 사실 분들도 다 순서가 다 좋지만 자연이 너무 좋아요. 온갖 푸른색으로 일렁이던 울릉도에 붉은 빛이 어립니다. 여기저기 꼭 섬처럼 보이잖아. 구름이. 아유, 아름답네. 사람들은 울릉도가 이렇게 좋은지 모를 거야. 이토록 다채로운 빛깔을 가진 울릉도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앞으로 인생이 오늘 이 순간만 같았으면 좋겠다. 이거보다 더 좋아지지. 그런가? 당연히 좋아지지. 그래서 우리는 울릉도에서 살아갈 내일이 더 기다려지고요. 그 어느 시절보다 설렙니다.
matter of him.